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죄송합니다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못 봤어요. 제가 핸드폰 보느라고. 아씨, 진짜. 발 밟았잖아요, 아씨. 예? 발 밟았잖아요, 발. 발 닦으라고. 발 닦고 가, 이거. 예? 신발만 닦으면 되죠? 닦아봐, 이거. 사주 이제 괜찮죠? 야, 똑바로 사과하라고! 야, 한 번만 내 얼굴 건드리면 죽는다 진짜. 물 건들지 마. 분명히 내가 건들지 말랬지. 네가 명문 만들었어. 어? 한 시간 동안 자네 이거. 야 일어나 일어나. 어이 어이 야 이 친구.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이 야 일어나. 오빠를 해. 야, 둘 다 어디 가서 까불고 다니지 마. 너 등치 있다고 막 머리 뭐야 이거? 탈모야. 뭐야 이거 왁싱이야. 어? 알았어? 예. 그러니까 형이 술 한잔 했다니까 남자답게 풀자. 알았지? 예. 지금까지 있었던 영상 중에 유우성을 제일 세게 때린 나 돌아가는 줄 알았어. 소리 맞죠? 맞았어요 진짜. 아니 이때까지 뭐 당한 거가 이거 감정이 이마. 100% 실린 거야. 아니 한풀이를 여기다 한 거 같은데. 나 깜짝 놀랐어. 자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오늘 여기 어디냐면 대전에 그 월평동에 있는 백파수산이라고 여기서 저희한테 광고가 여기 대전에 백파수산이라고 여러분들 치시면은 여기가 이제 해산물을 바로바로 저희가 공수해서 여기 이제 이 음식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맛있게 먹을 거고. 근데 이게 싸대기 진짜 때려.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때려가지고 손이만 큰 거지 절대 아프지 않았어. 아프지 않고 기술적으로 쳤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닙니다. 안 아프게 기절할 정도로 됐어. 진짜. 안 아프게 기절할 정도. 근데 기절은 제가 했는데. 진짜. 자 오늘 그 음식이 내가 이거 다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 아니니까 우리 전문가 후배 또 우리
근데 또 고향 후배야. 고향 후배고 백화 수산의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 형님의 고향 후배이자 이 백화 수산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우라고 합니다. 오케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같은 이제 한우 육회 낙지 탕탕이. 한우. 네, 육회하고 낙지하고 이제 바로 이제 가져가지고 무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부산 갔다가 기장에 가서 이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이제 거기 거를 아주 내륙 지방에서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굳이 네. 부산까지 가서 이런 맛을 느낄 필요 없다. 대전에 네. 백파수산 하면은 부산 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의 네. 접시. 이런 접시를 다 거기서 공수를 갖고 왔죠. 부산산이네 접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씩 시켜서 주머니에 넣어갖고 온 것 같은데. 아 심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하나씩 넣어갖고 가서 하나 넣고 하나 이겨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성은 좀 최대한 맞춰서 좀 좋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부산의 맛집과 명물인 데서 이게 똑같이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거기 거를 최대한 컨셉을 맞춰서 그렇게 했고요. 부산 가면 이렇게 많이 먹거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죽도 이제 또 기장하면 죽이 빠질 수 없으니까. 뜨겁나? 뜨겁진 않아. 전복죽. 때깔 보소. 색깔 보소. 색깔이 다 전복 내장으로만 된 색깔이에요. 뒤졌어. 죽어. 그리고 이제 또 회가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무듬의 구성으로. 종류가 뭐? 오늘 들어간 거는 이제 광어 그리고 강성도 그리고 이제 뭐 아까미 이제 참다라는 약감이라고 하죠. 하고 이제 숭어, 연어, 문어 이제 여러 소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날 들어온 거에 따라서 구성을 좀 맞춰서 좀 하고 있어요. 야, 형 온다고 좀 신경 좀 쓴 것 같은데? 형님 오신다고 당연히 신경은 썼죠. 근데 이제 또 이거 보고서 다른 손님들 와서 틀리다 가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그렇지. 이게 우리 여기 영상에 나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백퍼수산 대전 특히 대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거야. 왜 올 거야 우리 구독자분들 분들 중에 대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여기 오면은 또 이 구성품이 또 다르면 안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알탕이죠. 마지막에 국물이 또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그 성동영란을 써서 제가 이제 좋은 재료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성동영란 이제 바로 잡아서 갈라서 얼린 알. 그래. 통태알이죠, 통태알. 통태알. 구성품 자체가 다 자연산에다 한우에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먹으면 내가 일단 먹어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또 주둥이가 겁나 고급이에요. 왜냐면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좋은 거 다 먹어보고 시합 다니면서 다 싸우면서 또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댕이는 고급지다. 이게 딱 혓바닥 딱 들어가면 딱 알거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또 내어드리는 거니까. 이게 왜냐면 자신 있어 뭐야. 왜냐면 이거를 이끌리는 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 전문가. 포스가 나.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음식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대전 분들이 오시면 저 옷을 똑같이 입는 건가요? 이거 입고 이제 유니폼으로 유니폼으로 이거 입고 이제 행도 손질하고 설거지 집에 갈 때도 이러고 하고 아 그렇지. 아니 그럼 오시는 대전 분들 저거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소주 한 병 주시나요? 아 드릴게요. 네. 저거 찍고 내 거 보고 유우성 인터뷰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소주 한 병씩 드린다니까. 그 대신 구독하는 거를 확인해야 돼. 구독 안 하고 올 수도 있죠. 오케이. 근데 양아치처럼 구독 해놓고 자꾸 취소 나가면서 취소. 그래도 인정. 오케이. 예. 오케이. 선생님 예전에 그럼 우리 윤욱 씨 후배였으면 학교 때는 좀 어떠셨어요? 또 뭐 그런 거. 원래 술 한잔 먹을 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그런 걸 물어봐?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뭐 싸움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이게 실하고 이제 유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고향에서는 전설이셨죠. 재수없어. 자기네. 하여튼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죠. 알겠습니다. 백과수산의 맛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와인이 왜 있지? 이거 소주에 먹는 거 아니야 원래는? 소주에도 많이 드시죠. 근데 이제 그 요새 문화가 와인 문화가 많이 발전을 발달을 하고 있다. 나도 어디 가면은 와인 같은 거 좀 네. 먹으면 분위기가 특히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소주 먹냐, 샴페인 먹냐, 요 차이에 여자들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요 차이에. 맞잖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분들하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주를 먹으면은 확실합니다. 집에 가려고 생각을 네. 많이 하더라고. 절제를. 빨리 차니까. 절제를 하죠. 그때부터 술을 좀 세거나 좀 안 먹으려고. 근데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사람이 기분 좋게 취하게 할 때. 분위기도 있고. 집에 안 갈 확률이 많죠. 하여튼 여기 네. 백반수사 오시면은 여기 주인장이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면 다 모르는 척 해드리니까 무겁습니다. 나한테 다 모르는 척 해드리니까 마음껏 오셔서 소주와 샴페인 같이 한번 해산물 같이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샴페인 대고 먹겠습니다.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아니 이거 샴페인에 이게 폐가 나 처음 먹어봐. 나 그래요? 나는 자꾸 먹거든. 아 진짜? 오늘 고생했어요. 전기력이 아주 많이 늘었어. 이거 샴페인에 이거 와인이야 샴페인? 샴페인. 이거 화이트 와인인 거지. 그렇지. 화이트 와인. 이거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도 하고 화이트 와인이라고. 샴페인을 따는 폼이 안 좋아. 이렇게 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 원래는 이게 다르다고 이렇게 다른 거 아니야? 손님 야 이게 샴페인 난 샴페인 처음이야. 손님 한 잔 드리겠습니다. 따라와. 아 이것도 유성이 주는 거 먹는 거야? 따라와. 오면 따라주나요? 와 야 인건비 비싸. 남자들이 굳이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아 해줘야지. 아 이게? 아 이게 폼이야? 백파 순서에 맞춰 찍어서. 이 사장도 이거 하나? 서빙 해주나요 서빙? 아 일진아 한잔 합시다. 자 오늘 백파 순서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백파 위하여 위하여 오케이? 백파! 아, 무슨 조직 같잖아. 아니 조직 같네. 아니 조직 이름 아니야 이게? 어? 백파수사의 뜻이 뭐예요? 조직. 아, 백파수사의 뜻은 하얀 파도. 아, 하얀 파도? 네. 그,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있잖아요. 커피를 일어나는 거. 자, 백파! 자, 백파를! 위야! 아, 너희지. 아니야? 아니야? 백파! 알았어. 자, 백파! 자, 먹읍시다. 예! 와, 이게 너무 신선하네. 맛있다. 좀 보세요. 죽도 좀 봐봐. 잡주지. 아우, 죽. 자, 좀 먹죠. 와. 근데 아까 봤는데, 타이밍이 뽕깡하지만 게. 공부를 잘하실 것 같아. 아, 잘해. 요리 쪽에는 얘가 거의 뭐 짝꿍이던데. 자, 감사합니다. 샴페인. 와. 한 잔 더 하시죠. 뭐가? 아, 소주. 우리 소주바니까, 소주바니까. 소주 별로. 니즈백. 요즘 니즈백 좋더라? 사장님, 소찬 좀 주세요. 야, 니즈백에서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소주 한번 지금 니즈백! 광고 주세요! 찾아주세요. 니즈백 찾아주세요. 아, 근데 이게 여자 분하고 같이 술을 먹으면 샴페인을 먹는 게 맞아. 맞아. 우리는 또 이제 남자니까. 꽤 샴페인도 난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 진짜 나빠. 오케이. 자, 대전 월평동 261번지 백파수산에서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50분.
소주 서비스는 무조건 나가니까. 어? 어떻게? 아, 맞습니다. 오케이! 자, 백번 수선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